이제 탱크의 모습이 바뀌는 걸까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탱크에 철망을 설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공격용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탱크를 공격하려는 적 드론을 막기 위해 코프 케이지라 불리는 철망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안전 개조 방법인데요. 새로운 분쟁 지역에서 이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군의 탱크 포탑에서 우산처럼 생긴 철망이 처음 포착돼 화제가 됐죠. 이 철망 구조물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가 급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망 위에는 반응 장갑이 설치돼 있었는데요. 이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 직후 하늘로 솟은 뒤 목표물을 향해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드론도 목표물 위에 떠 있다가 폭탄을 떨어뜨려 공격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전차의 포탑 부분을 철망으로 가려 이런 공격에 대응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이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론이 떨어져도 철망으로 보호돼 있기 때문에 탱크를 막고 튕겨나가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을 본 전문가들은 코프케이지가 소형 드론이나 폭발량이 적은 미사일로부터 전차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효과를 노리고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앞두고 이 방식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케이지가 폭발하면 전차 승무원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또 가자지구의 높은 건물 위에서 탱크를 향해 로켓 추진 수류탄 같은 무기를 쏘면 철망만으론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보호 장비를 이전에도 설치했는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고문인 마크 칸시아는 철망 구조물이 전쟁에 투입된 전차의 표준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7일 기습 공격 이후 공격용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 군인과 장갑차를 공격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맞서 지상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